어머, 어머 친구야. 어, 이제 왜 이렇게 늦었어? 어, 빨리 타. 아, 빨리 타? 나 타도 돼? 어, 나 진짜 탄다. 혹시 나 오늘 여기서 인스타 사진 한 10개만 찍어도 돼? 아, 어, 인스타 사진 찍어도 돼. 어? 아, 이거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촬영을 나왔는데, 와, 이것도 박스터 4.0 찍었던 영상이긴 한데, 또 이 차로 뭘 찍지? 또 찍을 게 딱히 없는데, 또 유지비 뭐 장단점 이런 거 얘기하고, 어, 그렇게 그냥 재미없게 찍어야겠다. 어이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 뭐야, 나 지금 거의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제가 여성 차주가 내린다고 여기서? 안녕하세요. 재벌 유튜브에 몇 없는 여성 구독자입니다. 이거 박스터 맨날 찍던 거라서 솔직히 너무 기대를 안 하고 왔거든요. 여성 구독자가 나왔습니다. 우와, 와, 미쳤습니다. 지금 사람들 올라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어, 좀 많이 들어오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진짜로요? 아, 그럼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 저는 현재 23살입니다. 23살? 네. 저 23살에 지금 포르쉐를 탔다고요? 요 뒤에 있는 버스가 아니고 이따 여성분 나왔고 포르쉐 나왔고 다 완성됐다. 그래도 얼굴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저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아,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네. 좀 이따가 벗으면 안 될까요? 아, 조금만 이따가? 알았어. 그럼 저만 잠깐 한 번만 살짝 볼게요. 네. 자, 여러분들, 어, 제가 한번 보고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오! 오! 오, 미쳤다. 이거 언제 보여줄 거예요? 좀 긴장 풀리면? 어, 긴장 풀리면 아, 그때 알았어. 보여드릴게요. 내가 어, 재롱을 떨어야겠구나. 어, 재롱을 미친 듯이 떨어서 빨리 이 마스크를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좀 가장 궁금한 게요. 23살에 포르쉐를 끌었잖아요. 네. 어, 이 차를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한 1억 5천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어, 네, 23살하고 지금 억 단위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몇 억을 얘기하고 있다. 뭐 진도준도 아니고 이거 억 단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사줬겠죠? 어,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세요. 네. 네, 선수금이나 이런 건 도움을 받았지만 네. 그 후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은 다 제가 내고 있습니다. 아, 선수금 1억 4천 9백? 아니요. 아, 그 아니 1억 4천 9백 받고 100만 내가? 20%. 아, 20% 받았어요? 네. 80% 혼자 내고 있어요? 네네. 월 납입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260? 에이, 되는 것 같아요. 260을 직접 내요? 네. 지금 다리 풀렸으니까 좀 묶고 시작할게요. 아, 어, 260을 그냥? 네. 23살에 보험료 얼마 나오나요? 연으로 따졌을 때 한 네. 600만 원 조금 넘게. 600만 원? 부모님 또 그 보험으로 들어서도 그 정도겠죠? 네. 개인 이름으로 하면 얼마 정도 나와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네. 이 4.0 말고 네. 2.5대는 한번 넣어봤거든요. 2.5로? 네. 전에는 2.5S를 탔었어요. 네. 박스터를.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부모님 명의를 안 넣고 궁금해서 제 명의를 넣어봤더니 2.5 기준으로 1,000만 원이 넘었어요. 1,000만 원? 네. 어, 나 멘트를 잃었어요. 나는 저 23살 때 저 지구촌 여행사 버스를 타며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고 어, 지금도 탈 것 같아요. 일단 앞뒤 둘 다 열까요? 네. 이거 그러면 안 열어본 지 진짜 오래된 거예요? 어, 좀 많이 오래됐어요. 최소 한 달 이상. 한 달 이상? 네. 이거 뭐가 들었을까? 이 쓰레기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 잠깐만, 이거 병은 이거 다 술병이다, 술병. 에이, 이거 술병 아니에요. 아, 술병 아니에요? 이거 다 세차용품. 아, 나 이거 보고 소주병인 줄 알았잖아요, 지금. 아, 아쉽네. 네, 소주병이랑. 네. 이건 공포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인데. 아, 캐릭터들? 네. 아, 이건 또 너무 외모랑 맞네? 이러면 안 돼. 좀 강력한 게 나와줘야 되는데. 뒤에는. 네. 어, 이거 뭐죠? 이거 비눗방울 그건데. 네. 친구들하고 이런 거 좀 하고 놀지 않나요, 이렇게? 그러면은 네. 부탁인데 뭐 뾰로롱뿅 이런 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사실 제가 그걸 하는 담당은 아니었는데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뾰로롱뿅. 아니 뭐든 아, 제, 아 이거는 나중에 놔두면 네. 팔 때 팔 때 도움 된다고? 도움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 상태가 좀 안 좋긴 한데 놔두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내부에는 네. 사전 점검하고 왔네. 아이. 네. 이게 네. 23살에 막 이렇게 1억 5천짜리 차를 샀잖아요. 네. 부모님이 좀 걱정 안 해요? 솔직히 제가 어릴 때부터 차를 되게 좋아했어요. 보통 여자 애기들이 좋아하는 인형 이런 게 아니라 스크린 장난감, 아~ 차 장난감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대요, 제가. 네.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이 많아지신 나머지 제가 차 좋아하는 걸 계속 반대를 하시고 네. 20살 돼서도 첫 차를 사고 싶어 하는데 너무 빠른 차를 원하니까 막 이렇게 억압을 하고 그러셨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서울 와서 일을 하게 되면서 부모님이 아, 약간 쟤는 책임감이 좀 있는 친구구나. 무작정 차를 좋아하진 않네. 어. 이런 마음이 들 때부터 이제 전에 2.5S를 탔었는데. 와, 그럼 그게 몇 살 때예요?
그게 21살 때예요. 아, 혹시 그럼 할아버지 성함 그 성이 진 씨예요? 진이요? 왜요? 네. 진양철 회장님? 근데 네. 솔직히 저는 이걸 소유를 못 해봤는데 이 포르쉐 마크 보면 어때요? 저는 사실 네. 이 포르쉐 마크보다 옆에 와보시면 주유구에 네. 이 마크가 기분이 사실 더 좋아요. 이게 진짜 포르쉐 마크네? 아 이거 포르쉐 마크잖아요. 개구리네? 네, 개구리. 왜 처음에 아까까지 얘기할 때 생각 나이 때보다 좀 어른스럽다 하다가 트렁크에서 그 요술봉에 한번 꼭 받고 그다음 이 개구리 마크에 아 느낌이 확 오네. 이건 무슨 마크예요? 이거는 네. 제가 그린 건데 네. 나를 돋보일 수 있는 캐릭터가 뭐 있을까? 아. 근데 실제로 제가 개구리도 집에 키워요. 네. 그래서 제가 개구리를 옛날부터 키웠어요. 네. 그래서 개구리 그리고 옆에 감자는 제가 뭐 인제 스피디움 같은 데 가면은 네. 장난으로 감자 캔다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그리게 됐어요. 아, 막 로데오 거리 어디 끌고 갔어. 그럼 어때? 주위 반응이 어때요? 그때 이제 친구들이 사면은 이거 완전 신세계다 네. 하는 듯이 친구들이 표정에서부터 자신감이 있어요. 뚜껑을 연과 동시에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요. 인싸 그 부메랑 릴스 안 되겠다. 하차감 어떤지 나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와우. 어머. 이렇게? 어머 친구야. 이제 왜 이렇게 늦었어? 빨리 타. 빨리 타? 나 타도 돼? 나 진짜 탄다. 혹시 나 오늘 여기서 인스타 사진 한 10개만 찍어도 돼? 인스타 사진 찍어도 돼? 그 인스타 같은 거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어요? 진짜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네. 저는 2차에서 사진을 안 찍었는데. 아 진짜로요? 근데 친구들은 찍을 때 보통 이제 목이 꺾이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거의 이거 드라큘라한테 나 잡아가라 이러고 목을 보여주면서 목 좀 볼래?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우리 운전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네. 또 궁금해 하잖아요. 이제 하고 벗을 시간이 왔어요. 아니 운전 말고 이거 마스크 벗을 시간이 오지 않았어요? 마음 마스크. 편해지지 않았어요? 한번 벗어볼까요 이제? 네, 마스크를 안녕하세요. 드디어 얼굴이 나왔네요. 네. 근데 좀 살짝 어서 뱀분 같은데? 네 맞습니다. 혹시 그 방향제걸? 맞아요. 방향제걸? 채널에 나오는 차차입니다. 네. 그분이시구나. 네. 알았으면서 모르는 척. 자, 좀 모두가 궁금해할 것 같은데. 네. 사실 23살에 그 우파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수입이 좀 어떻게 돼요? 수입은 제가 처음으로 밝히는 것 같은데. 두둥. 일단은 기본적으로 받는 월급은 네. 이제 기본급이에요. 그냥 한 100만원 중반 이렇게 받는데. 근데 거기서 제 유튜브 수익이 있고. 개인적으로 유튜브도 하고 있죠? 네. 제 개인 유튜브 브랜디드 컨텐츠도 하고, 광고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인센티브하고 합쳐서 500이 좀 넘는 것 같아요. 500? 연봉이 거의 한 8,000? 9,000 네. 요 정도 되네. 그 정도 되나요? 와, 네. 야 너무 능력자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러면은 요 또 7,1,8 끌만 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옛날에 공감 못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요?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너도 그만큼의 투자를 해라. 네. 이런 말을 좀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네. 여기에 필요한 걸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수익. 유지비는 한 얼마나 들어요? 리스로 한 200 얼마라 그랬죠? 260만 원 정도에 네. 보험료는 600 정도 나오는데. 야, 600. 600이면 12개월로 하면 50만 원이네요, 한 달에. 그럼 요거만 한 달에 300이 넘고. 네. 기름값은 한 어느 정도 쓰세요? 한 달에 한 20만 원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잘 안 타는구나. 네. 와, 그래도 한 300이 넘는 돈을 이 차에 쏟아 부어야 되는구나. 네. 야, 너무 능력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능력녀가 타고 있습니다. 저희 또 구독자분들은 또 네. 거의 남자분들이잖아요, 거의 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또 능력녀분이 나오면은 난리 네. 나거든요, 또. 어린데 이쁜데 능력녀.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네. 혹시 그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저 이상형이요? 네. 제 이상형 부처는 네? 그러니까 성격이 좀 부처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성을 갖춘 사람? 지성을 갖춘 사람? 그 외모적인 건 어떤 외모를 좀 좋아해요? 근데 진짜 저 외모를 안 봐요. 진짜요? 정말. 그러면 좀 연예인으로 치면 대략 어느 좀 느낌 있잖아요. 김선호 누님. 김선호 외모를 보는구나. 근데 저는 네. 일단 쌍꺼풀이 있는 걸 좋아해요. 쌍꺼풀. 똘망똘망하고 네. 귀엽고 네. 이제 좀 그런 사람?
총기 있게 생긴 사람. 아, 그 어떻게 나이대는 어느 정도까지 괜찮아요? 많이 차이만 안 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영상 나가면은 저희 네. 또 남자 구독자분들 연락이 빗발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요? 그 이메일 또 받아내기 다 힘든데 이거. 아 진짜요? 네. 그 정도예요? 아 저희는 여자 출연자 나왔다 하면 이메일 폭주하거든요. 형님 제가 바로 똘망똘망이에요. 아. 형님 저 쌍꺼풀 사진 찍어서 보내요. 아 진짜요? 바로 이게 쌍꺼풀입니다 형님 막 이러면서. 아. 근데 요거 포르쉐가 네. 솔직히 디자인이 막 지금 이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이제. 요즘 차들 워낙 이쁘게 나오니까. 네. 어 근데 요 이렇게 실내 디자인은 좀 질리지 않았어요 이제? 솔직히 네. 이 박스톱 차를 보는 기준이 좀 남들하고 다르잖아요. 네. 디자인도 좀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 네. 일단 성능도 많이 보고 네. 얼마나 재미나고 이런 거 많이 보기 때문에 보시면 알다시피 좀 이런 차들을 좋아해요. JDM 아~ 이런 차들을 좀 좋아하고 차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네. 아 이것도 혹시 이렇게 지금 한창 이렇게 팔고 있는 그거예요? 방향제? 어, 제가 광고했던 것들은 네. 다 이렇게 하는 편이고 아, 제가 돈 주고 많이 사기도 해요. 이런 데서 배기음 울리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 나오겠죠, 그렇죠? 아 그래서 사람들 있는 데서는 안 하고 많이. 야 조용해라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주변에 사람 많잖아요. 네. 이럴 때 좀 많이 쑥스러워요? 아 방금 아기가 지나가면서 네. 우와 초록색 차다 했는데 아기들 같은 경우에 귀여워요. 아 네 어른들 많으면 너무 쑥스럽고. 네. 이럴 때 창문 한번 싹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제가 사는 데가 근처에 막 고등학교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거기 길을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은 고등학생들이 뚜껑을 열고 지나가면은 네. 우와 박스터다 이러고 이게 제가 한번 지나가잖아요. 네. 와 여자야 여자 이래요. 그러면은 상당히 좀 부끄럽죠. 아. 와우 우와 오 잠깐 이거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요. 우와 저 지금 네. 살짝 지금 몸에 지금 소름 돋았는데 네. 이거 친구들 탈 때 한 번씩 보여주는 거예요? 어 친구들 탈 때 보여주는 거고 얘는 자연흡기인 만큼 네. 이제 RPM을 무조건 높게 써주죠. 근데 너무 무표정으로 밟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지금 그래요? 저 지금 죽을 뻔했는데 혼자 아. 그냥 되게 심심하다는 듯이 아. 이게 뭐 빨리 밟은 것도 아닌데 뭐 이런 표정으로 아. 어, 저 지금 살짝 아랫배가 지금 장난 아니었어요. 아 진짜요? 그거 알죠? 롤러코스터 쭉 내려갈 때 느낌. 아 근데 실제로 내리막이었잖아요. 진짜로 이런 걸 한 번씩 밟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러시지. 스트레스 해소. 네. 유튜브도 좀 개인적으로 하고 네. 자동차 또 관련 막 일도 하고 있잖아요. 네. 어, 방향제도 열심히 팔고 있고. 그쵸. 좀 목표가 어떻게 돼? 앞으로의 목표. 앞으로의 목표는 네. 일단은 저는 레이싱을 하고 있어요. 아 레이싱? 레이싱 팀을 만들어서 네. 엔페스티벌이란 경기에 나가고 있고 아 네. 차에 대한 거를 좀 더 딥하게 좋아하는 네.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차차 개구리 만든 이유도 네. 저 개구리 캐릭터 만들어서 네. 저거를 좀 모터스포츠적으로 브랜드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네. 야망이 있네요. 네, 그래서 저걸로 새 차용품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네. 그러니까 저의 팬들이 네. 만약 내가 나중에 경기에 나가게 된다면 네. 저의 팀룩을 입고 와서 저를 응원해주고 이런 거를 약간 좀 이런 걸 보고 망상이라고 하나요? 아예 야망. 요즘에는 재벌집 막내 아들 때문에 야망이 있는 게 야망이 있어야 돼. 또 우리 차차 또 채널에 가서 많이 또 구경도 해주시고 네. 앞으로도 유튜브 또 재밌게 많이 찍을 거죠? 네. 아 저렇게 여잔데도 미친 듯이 차를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구나. 네. 이 정도로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아, 예.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차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